나는 상처만은 번데기. CD랑 똑같으면 저는 꼭 아니더라고요. CD랑 똑같이 하려네. 왜 여기서 나와? 1라운드 미션곡 너를 보내고 음악 주세요.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득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삶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길 내게 시간은 그만 도와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자, 여기까지입니다. 전반부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윤도현 씨 같이 아는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잊어버리시기 전에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1. 그만. 김경호 씨, 제가 딴 분은 몰라도 김경호 씨가 몇 번이라고 얘기하는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도현이 형, 도현이 형 아니 도현이는 잠깐만요. 예, 도현이 형 어디 있어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예. 예. 지금 도현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네네. 첫 라운드라서 그런지. 응. 떨었어요? 굉장히 도현이답지 않게 많이 떨었어요. 저는 윤도현 씨가 떠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요. 어떤 무대에서도. 근데 오늘은 떨었어요. 굉장히 떨려 하시는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떨면서 1번에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1번의 마지막 그 같아서가 상당히 떨렸거든요. 같아서가 너무 떨려서 1번이 맞다고 생각을 하다가, 네, 같아서에서 갑자기 확 무너져가지고. 네. 무너졌다. 같아서 같아서. 그리고 여기 지금 윤도현 씨 팬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히든 판정단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 느낌이 5번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끄덕이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5번 분은 제가 누르고 나서 한 번쯤 생각하게 할 만큼 매우 흡사했어요. 만약에 5번에서 나온다면 어떡하지? 먼 삶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길. 자, 그러면 1라운드 투표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저 득표자가 5번과 6번이 돼요. 5번과 6번 사이에 이 방 안에 윤도현 씨가 있어야 정상일 겁니다. 1번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완전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어디 계세요, 아까 그 탈락하신 분? 탈락하신, 저기 있잖아요. 조재일 씨. 아, 이게 참, 예. 정말. 안에서 제가. 저 윤도현 씨 너무 위로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TV에서 봤어요. 보이스 코리아. 예, 보이스 코리아 제가 분명히 봤어요. 예, 저기 상황에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왜 인터뷰를 하세요? 예? 윤도현 씨. 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윤도현 씨, 지금 저기 표를 좀 보세요. 네. 본인이 6표 나왔고요.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6명은 아니, 6명은 아니, 몰라요, 그렇게? 죽었다 깨도 1번은 네. 윤도현이 아니다라고. 아니, 어떻게 6표나 나올 수가 있죠? 자, 15번, 49, 66번, 89번, 97번, 99번. 자, 손을 들어주시고. 괜찮아요?
네. 66번분 댁에서 네. 히든싱어 시청 많이 하셨나요? 아, 신승훈 네, 선생님 나오셨을 때는 네. 다 맞춰가지고 선수권도 네. 한번 탔습니다. 아 그래요? 신승훈 씨가 탈락하는 그 순간에도 신승훈 씨는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윤두희 씨 1라운드부터 지금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직접 보는 거하고 네.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니까 이게 네. 많이 울려서 그런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오 그래요. 예, 예. 나머지 분들 어디 계시죠? 통과 가까운 데에 앉아 계셨는데 예. 왜 어디가 그렇게 윤두희 씨 같지 않던가요? 아 너무 떠셔서 떨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원래 그래요 저. 안 떤 거예요. 아니 그 같아서가 어. 마지막에 그 세 글자가 엄청 많이 떨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같아서. 같아서. 어. 자 아니 후배 가수가 듣기에는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 실망인데요. 누구한테 실망했어요? 종현군한테 실망했어요? 본인에게? 아이고 저한테도 실망이고 난리도 아니네. 어 그래 지금 약간 멘탈 붕괴가 오셨죠? 나는 나비 음악 주세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를 나를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오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후반부 와. 음악을 띄워드립니다. 후반부 음악을 띄워드리면 각 소절을 들으면서 다 얼굴을 공개합니다. 자, 과연 윤두현 씨는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3번 아니면 4번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2번에 윤두현 씨가 있지는 않을까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후반부만 들립니다. 가운데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도현 씨는 4번에 있었고요. 히든싱어에서 원조 가수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히든싱어의 저승사자 김경호 씨가 2라운드 만에 틀렸습니다. 진짜 실망이라고. 도현 형님이라고 한번 좀 시원하게 말씀을. 자. 근데 정말 화가 나려고 하는 게. 네네. 저기 예. 윤도현 씨가 더 화났거든요 지금. 왜 여기서 나와? CD랑 똑같이 하려네. CD랑 똑같이 했는데 왜 또? 형이 형한테 너라뇨. 도현이 형 미안해. 도현이 형 미안해. 좀 네. 아. 자, 3번이라고 하셨었고 이수영 씨는 야 아, 진짜 저 아니 저 안에서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유경험자 분들이신데. 아니 히든싱어 유경험자께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 저 진짜. 예. 네. 윤도현 씨가 너무 CD랑 가, 똑같이 불러서. 어. 아 그렇게 하라며요. 그래서 지금 너무 똑같이 하셔가지고. 네, 히든싱어가요. 너무 똑같이 해도 위험하고 이 여러 가지 참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아 조용히 좀 해줘. 아 조용히 좀 해줘. 친구냐니까. 아 정말 존경합니다. 네. 선배님. 네. 뭐라고요? 뭘 존경해. 뭘. 맞춰야지. 어떻게 CD랑 그렇게 똑같이 부르실 수가 있지? 아니 왜 이렇게 아름해. 아니. 자 3라운드 미션곡 잊을게 음악 주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길을 걷다 멍하니 너를 지금은 내 곁에 없는 너를 그리워하네 에바 꽃처럼 처럼 사라져간 다시 못 돌 그 지난 날 함께한 추억 모두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윤도현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그만! 이제 네 분의 얼굴을 모두 공개합니다. 지우지도 못한
자,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윤도현 씨가 1번 방문을 열고 나올 때 절반 정도는 좋아하셨고 절반 정도는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어주셨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어?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아니, 제가 11년 전에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대구에 대학교에 또 오리엔테이션에 또 공연을 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또 뛰어 올랐어요? 예, 예. 예. 아니요, 그때는 제가 그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닌데 예. 공연 오신다 그래가지고 예. 그 학교 지원서 내가지고 네. OT까지 갔다가 정말? 공연 끝나고 그 다시 이제 취소해달라고 정말로? 진짜요? 어머. 그때 윤도현 씨 보려고 그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저를 보려고 오직 그때 이제 다른 공연을 콘서트를 가려면 비싸잖아요. 학생이니까 네. 못 가고 대구는 거기는 가면 원서비만 얼마를 내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 세상에 예, 예. 차 다 대절해주고 하니까 예. 타고 가가지고 어머 뭐. 윤도현 씨 공연에 갈 돈은 없고 윤도현 씨를 너무 보고는 싶고 그게 오죽하면 대학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윤도현 씨 보려고 처음 세상에 그게 15살 때부터였어요. 그게 예. 예. 아 참.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좀 너무 생소하거든요. 이런.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죠. 직접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제 인생을 아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인생을 다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저 뭐 흔한 얘기로 초심으로 정말 돌아와야겠구나 이런 아, 생각이 너무 들어요 지금. 윤도현 씨 네. 노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윤도현 씨가 이분들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 예. 제가 아까 보셨죠? 잘해야겠네요, 진짜. 보자마자 오열하는 분 보셨죠? 아, 예, 그러니까. 예. 두 분부터 해서. 아, 나 지금... 이거 쟤만 그런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 그러시니까. 예. 얘도 그러고. 예. 아, 동생이죠? 아, 예. 아, 아유, 잘해. 예. 동생인데 뭐. 세 번째, 탈락자는 바로! 2번 서정용 씨입니다. 2번 서정용 씨입니다. 자, 마지막 4라운드 사랑 2 음악 주세요.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 진짜 윤도현이다 싶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총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초의 시간 안에 1번, 2번, 3번 중에 진짜 윤도현이라 생각되는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 2, 1, 그만! 자, 이제 투표를 모두 종료합니다. 세 분의 얼굴을 모두 공개합니다. 윤도현 씨는 1번에 있었습니다. 네. 김경호 씨 뭐라고요? 10년만 차책이나 뭐야. 왜 화색이 도네요? 정말 윤도현 씨가 1번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뛸 듯이 기뻐하는 정말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확실했군요. 또 역시 그 조율 씨하고 조율 씨. 또 헷갈리긴 했었는데. 아 그래요? 맨 마지막에 확신을 얻어서. 역시 그 고음을 내지르는 부분에서. 고유의 윤도현 씨의 그 호흡과 바이브레이션은 진짜 최고예요. 조희 씨 흉내내는 게 네. 너무 완벽했어요, 진짜. 아, 지금 마지막까지도 헷갈리긴 했어요. 윤도현 씨가 최고라는 줄 알고 저는. 아, 저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기분 좋아하라고 그랬는데. 기분도. 아니요, 전 틀렸어요. 또 틀렸어요. 네. 정말 일관되게 틀리고 있어요. 네. 아까 이번에 오늘따라 뭐가 껴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네. 뽑았는데 네. 이번엔 틀린 것 같아요. 입안에 뭐가 꼈다는 줄 알고.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 듣지? 네. 막 이상하게. 입안에 낀 것까지 듣긴 힘들어요. 네. 조율될까요? 윤도현일까요? 조율될까요? 윤도현일까요?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윤도현 씨입니다. 윤도현 씨입니다. 역시 윤도현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조율 씨는 여러분 100표 중에 총 17표가 나왔습니다. 17표 곱하기 10만 원, 즉 17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170만 원을 드림과 동시에 준우승자이기 때문에 히든싱어 왕중왕전에서 윤도현 씨를 대표해서 저희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제가 뭐 장난삼아 윤도현 씨가 위기에 몰렸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최종 라운드에서요 윤도현 씨는 77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뭐 우승한 기쁨보다는 네.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그게 더 기뻐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축제장 그 이전에 또 엄청난 감동을 저도 같이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